내가 편히 와도 된다고 했지 거덜내도 된다고 안 했다. 과자 좀 단짠으로 사라. 단 거밖에 없냐? 식빵이 뭐냐 식빵이? 다 할 것 같아. 이것들이 진짜. 앞으로 우리 집 올 때 5,000원 이상씩 사와. 안 가. 니들 내가 남친 생기면 어떨 것 같아? 일단 그 남자가 뭘 잘못한 건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? 전생에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아닐까? 운석이 어떻게 사람으로 하는 스펙? 언니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. 너 왜 울어?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. 야 근데 갑자기 남친은 왜? 썸 타는 애라도 생겼냐? 그런 건 아닌데 1학년 후배 중에 나한테 첫눈에 반한 애가 있대. 그래서 걔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윤주가 물어와서. 눈이 많이 안 좋대? 괜찮은 거야? 뇌에 이상 있는 거 아닐까? 어린 나이에 어쩌다 그렇게. 말 좀 끝까지 들어줄래? 암튼 근데 윤주가 너네한테 소개팅해도 되는지 꼭 물어보래. 우리한테? 우리한테 왜? 지혜가 소개팅하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? 나도 몰라. 아무튼 그냥 꼭 물어보라던데.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소개팅 나가고 싶냐? 별 생각은 없는데 근데 날 오랫동안 짝사랑했다 하니까 좀 궁금하긴 해. 그 말은 나가고 싶다. 한 번쯤은? 그래, 어? 너 걔랑 결혼하면 나 축의금 1,000원 내고 12분 먹고 도망갈 거야. 나중에 쌍둥이 나와서 돌잔치해도 나 안 갈 거야. 그 쌍둥이가 나중에 쇼미더머니 나가서 본선까지 올라가도 투표 안 할 거야. 김치국 들이키지 마시고요. 그냥 남소라니까? 가! 가버려! 다시는 우리 찾지 마라. 이제 우리랑 놀아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어. 왜 저래? 안녕하세요. 누나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말 놔. 아, 응. 저 새끼가 씨. 뭐야 니들? 야, 지혜한테 남친 생기든 말든 관심 없다며. 관심 없어 없는데 그 뭐냐 그 남자가 불쌍해서 왔어. 나도! 하여간 솔직하지들 못해요. 지는? 내가 뭐? 너 왜 왔는데? 나? 나는 여기 초코라떼가 맛있다 그래갖고 온 거야. 여기요! 그 초코라떼 하나 주세요. 저도요! 그럼 저도요! 주문은 카운터에서 주세요. 누나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다. 그래? 누나, 썸 타는 사람 있어? 아니. 아, 남사친들 많다고 들었거든. 걔는 그냥 포유류야. 아, 뭐야 그게. 사람으로도 안 본다. 다행이다. 누나랑 저번부터 친해지고 싶었는데 남사친들 때문에 말 못 걸었거든. 괜찮은데? 그런 남자들 많을걸? 나한테 말 걸고 싶은 사람? 응. 아닐걸?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. 넌 내가 왜 좋아? 이쁘고 귀엽고 착해서. 야, 오글거리다 오징어 될 것 같아.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다 저렇게 되냐?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들어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. 누나 혹시 남친 생기면 남사친들은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하다니? 정리할 거야? 걔네를 왜? 대부분 싫어할 텐데. 그래도 친구인데 이해해줬으면 좋겠네. 아, 그럼 만약에 셋 중에 한 명이 누나한테 고백하면? 응? 곧 누군가 한 명쯤은 고백하지 않을까? 아니야. 걔네 나 여자로도 안 봐. 아닐걸? 여자는 남자를 친구로 생각해도 남자는 여자를 친구로 생각 못해. 다들 머릿속으론 꿍꿍이가 있다고.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? 진심으로 여자를 친구로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걸 거야. 아닐 거야. 걔들은. 지혜, 그 남자애랑 사귈까? 뭐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뭔가 모를 자신감도 있고. 야, 아니라니까. 그 남자애. 아, 생각보다 존나 쉬워. 아, 곧 넘어올 것 같다니까. 내가 따먹으면 얘기해줄게. 아니다, 형님이 영상 찍어서 보여줄게. 뭘 공유해? 깜짝이야! 누나 남사친들
맞죠? 저번에 그 카페에서 그 뒤에 앉아있던 지혜 말하는 거야? 너 무슨 영상 찍어서 공유한다 그딴 얘기 하는 거냐? 아니요, 그냥 게임 얘기밖에 안 했는데요.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. 솔직히 말 안 하면 죽는다. 아, 선배님들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? 선배님들 여자친구도 아니잖아요. 뭐라는 거야.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건 선배님들 아니에요? 우리가 뭐? 지혜 누나 좋아하잖아요. 누가? 셋 다요. 아, 진짜 개웃긴 거 알아요? 아, 무슨 청춘멜로 찍나? 아,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척 거리두는 거 재밌어요?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. 치시게요? 쳐요. 빨리. 이 새끼가 이씨. 하지 마. 지금 이 새끼 치면 우리가 지는 거야. 이딴 새끼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. 안 치겠다면 제가 칠게요. 누나, 니네가 깡패야? 왜 애를 때려? 그게 아니라 지가 때린 거야. 니네 진짜 실망이다. 야, 우리가 한 거 진짜 아닌데. 괜찮아? 응. 반창고 가져올게. 내가 오늘 누나한테 고백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갑자기 걔네가 때렸다고? 응. 프로레들이 아닌데. 나 이렇게 맞는 거 봤는데도 못 믿는 거야? 누나 알고 있겠지만 나 누나 좋아해. 사귀자. 그게 내가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... 아! 뭐하는 거야! 집까지 끌고 와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? 어? 하지마! 너! 뭐라고! 누나,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데? 얘들아! 잘못했어요! 야, 한 번만 더 지 앞에 얼쩡거려. 죽여버린다. 예. 뭐해? 꺼져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런 새끼는 정신 차릴 때까지 좁혀야 되는데, 씨. 근데 때리지를 말라. 아, 맨날 우리 좁혀는 게 누구였더라. 울지 마.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. 미안해. 내가 거덜내지 말랬지.